안녕하세요, 려둑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NZXT의 신형 안녕하세요, 려둑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NZXT의 신형 쿨러 크라켄 X63을 리뷰할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X73 리뷰할 때이 CLC280이랑 X73을 비교를 했더니 이 댓글에다가 X63이랑 CLC280을 비교해야지 왜 73이랑 280을 비교하냐, 똑같은 280끼리 비교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보나마나 성능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크라켄 X52, X62, X72 등으로 수냉 쿨러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NZXT는 2020년 새로운 라인업을 발표합니다. X53, X63, X73과 Z63, Z73입니다. 아스크텍의 최신형 펌프를 사용해서 쿨링 성능도 올라갔고, X-3의 경우 크라켄의 킬포인 인피니티 미러의 면적이 10% 올라가면서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이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문제였던 램슬롯과 펌프 호스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펌프가 돌아갈 수 있게 설계된 것도 장점이었어요. 다만 모든 게 개선된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될게 오히려 퇴화한 것도 있습니다. X53, X63, X73의 경우 크라켄 소프트웨어인 CAM에서 펌프 속도와 RGB를 조절할 수 있지만 팬 속 조절이 불가능하게 나왔고, 심지어는 기본 구성품인 Y자 스플리터 케이블도 동봉하지 않아서 국내 유통사인 브라보텍에서 요거를 제공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Y자 케이블, 요 딴 게 얼마나 한다고 요걸 안 넣어주는 거야. 참, 이 비싼 거 팔아먹으면서.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인마. 아무튼간에 성능 테스트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에 사용된 보드는 Z390A 프라임 보드고요. CPU는 항상 사용하는 9700KF를 사용했습니다. 순정 상태와 4.8로 오버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각각 자동 팬속과 고정 팬속으로 두 번씩 체크해봤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순정 자동 팬속 상태입니다. 크라켄 X63은 평균 온도 54도, 최대 온도 57도, 종료 시점 온도 53도, 평균 소음 41.8dB, 최대 소음 49.7dB로 나왔네요. CLC280은 평균 온도 50도, 최대 온도 52도, 종료 시점 온도 50도, 평균 소음 49.1dB, 최대 소음 58.9dB입니다. 순정 자동 팬 속에서는 요놈이 조금 더 우세하지만 소음도 요놈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번엔 순정 고정 팬 속 상태입니다. 크라켄 X63은 평균 온도 53도, 최대 온도 67도, 종료 시점 온도 53도, 평균 소음 67.2dB, 최대 소음 73.8dB로 나왔고요. CLC280은 평균 온도 48도, 최대 온도 51도, 종료 시점 온도 49도, 평균 소음 71.9dB, 최대 소음 77.3dB입니다. 종료 시점의 온도에서는 두 제품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최대 온도에서는 이놈이랑 이놈이랑 10도 이상 차이가 났어요. 참 희한한 일이야. 얘는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알 수가 없네. 다음은 4.8로 오버한 상태에서의 자동 팬속 상태입니다. 크라켄 X63은 평균 온도 76도, 최대 온도 79도, 종료 시점 온도 75도, 평균 소음 55.5dB, 최대 소음 64dB로 나왔고요. CLC280은 평균 온도 75도, 최대 온도 78도, 종료 시점 온도 75도, 평균 소음 61.2dB, 최대 소음 69.1dB로 나왔습니다. 4.8로 오버한 상태에서의 자동 팬속도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온도에서는 거의 비슷했고요. 소음에서는 요 제품이 조금 더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8로 오버한 상태에서의 고정 팬속 상태입니다. 크라켄 X63은 평균 온도 71도, 최대 온도 74도, 종료 시점 온도 71도, 평균 소음 67.5dB, 최대 소음 74dB로 나왔고요. CLC280은 평균 온도 75도, 최대 온도 78도, 종료 시점 온도 75도, 평균 소음 72.7dB, 최대 소음 79.1dB로 나왔습니다. 4.8로 오버한 상태에서의 고정 팬속에선 두 제품 간의 성능 차이가 났습니다. 모두 크라켄 X63이 다 우세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두 제품의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정 상태든 오버클럭 환경이든 상관없이 거의 동급 수준의 쿨링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극한으로다가 땡긴다라고 하면 물론 얘가 조금 더 좋아요. 그건 맞아요. 인정해줘야 될건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돼. 소음 역시 예상한 대로 CLC280은 겁나게 시끄럽고 얘도 생각보다 겁나게 시끄러웠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테스트 중간에 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CLC280 아 졸라 시끄럽네 이러고 봤더니 얘더라고요. 얘가 아니고 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겁나 시끄럽고 얘도 시끄러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너무 바쁘니까 빨리 일하러 가야 돼. 들어와. 들어와, 이 뭐지?